눈치세요. 배달할 수 있어. 안전 요원을 같이 깜빡이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깜빡이. 잠시 후 그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깜빡이는 이거를 가지고 따라 이렇게 키면 돼. 지시와 그거. 다른 장치를 이렇게. 조작할 경우 응? 감점될 이렇게. 수 있으니 응? 유의하시기 손 안 내려 돼. 자, 주차만 알려주고 혼자 하는 겁니다, 이제. 반 모의고사.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합니다. 자신감 있게 파이팅! 5초 내 엔진 시동을 거세요.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방향 지시 등 위반 감점입니다. 다 지켜야죠, 그죠? 시간도 축 파란색 뜨면. 시간이 여유 있는 게 좋은 거니까. 경사로 밀림 감점입니다. 아, 안 돼. 경사로 미끄러짐 실격입니다. 자, 봐봐. 아, 자, 잠깐 정지해봐. 중립 나와봐요. 발 아프니까 왼발 들어봐. 아니 왼발만 들어. 헷갈리지만. 이러면 오늘 시험 떨어져. 자, 봐봐. 내가 아까 분명히 설명을 분명히 본인은 했을 거야. 네네. 클러치를 어떻게 알았어? 처음에 언덕에 멈추고 나면은 왼쪽 반을 보고 네. 반을 내려가는 거 보랬지. 안 보고 하더라고. 배운 대로 안 하면 떨어지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100% 학교 가는데 본인은 감으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클러치가 안 되니까 뒤로 밀려버린 거지. 그럼 실격돼버린 거지. 오케이? 네. 다시 일단 넣어봐. 시키는 대로 해. 클러치 깎고 일단 넣어봐. 왼쪽 반을 봐. 왼쪽 반을 보라고. 왼쪽 반을 보라고. 땅을 보고 반을 보라고. RPM. 반이 내려갈 때까지 천천히 들어봐. 좀 더 들어. 됐어. 이제 브레이크 때. 브레이크 때. 반을 내려가는 거 보면 되잖아. 왜 안 봐, 눈으로. 내가 분명히 알려줬잖아. 네. 왜 이런 걸로 실격돼 버리냐고. 주사 잘하고 기어 변속 잘하면 뭐해. 여기서 떨어지면 가보지도 못하고 떨어지는데. 맞아요? 네. 전신 바짝 차리세요. 배운 대로 하면 합격하는 거야. 배운 대로 안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야. 맞아요? 네. 본인이 몸에 자꾸 익혀야 되는 거예요. 네. 까먹고 있으면 안 돼. 첫 번째 모의고사 불합격. 예, 좋아요. 좋아. 좌측 깜빡이 켜고. 아, 이게 안 되는데. 정지. 가만 안 돼. 가만 안 돼. 실격이야. 가만 안 돼. 가만 안 돼. 신호 위반. 실격이야. 가만 안 된다니까. 아, 잘못 누르고 있었어요. 아. 야, 이거 신호. 아, 잘못 누르고 있어. 아. 다시 왼쪽 갑시다. 예. 저기 떼고. 다행히 모이고, 다시, 다행히 연습이라 다행이다. 시험 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예, 네, 잘했어요. 뭐, 그럴 수 있어. 뭐, 사람 실수할 수 있죠, 그죠? 시험 볼 때는 실수하면 안 돼요. 아, 엑셀로, 아, 브레이크인 줄 알고. 응, 그니까, 조심해야 돼, 항상. 여기 12시가 브레이크, 2시가 엑셀. 네. 12시 브레이크, 2시가 엑셀. 방향 지시 등 위반 감점입니다. 아유, 씨, 나 진짜. 출발, 출발, 출발. 정지 위반 감점입니다. 뭐 개소리야, 그게 감점이야.
좌석 구간 정지 감점입니다. 시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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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입니다. 내가 정지하지 말랬잖아. 그죠? 버스 구간인데.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일단 놓고 출발. 집중해.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내가 얘기해주면 합격하는데 왜 혼자 합격 못해?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혼자서도 합격을 해야지. 돌발, 교차로 방향.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방향 지시 위반 감점입니다. 점수 미달 불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 애초에 차분해요. 감점 하나 일일비 하지 말고 자신있게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우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바로 보는 거죠? 네, 지금 바로 볼 거예요. 시험 지나갑니다. 그대로 깜빡 키지 마세요.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시간 초과 감점입니다. 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기어를 축하합니다. 자동차 속에 주차 위치에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눈치색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